안창의 고인돌 공원입니다.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최대 고인돌이 있는 곳이죠. 산에는 더 고인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. 고인돌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어가지고요.
신기할 정도로 돌을 작은 돌을 받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큰 원석을 올려놓은 형태거든요. 좀 대단합니다. 이 고인돌 너머에는 고창에 또 유명한 습지가 있거든요. 운곡습지라고. 80년대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그 인공적인 어떤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고창에다가 그런 저수지를 만들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 이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인데, 지금은 그게 보존이 잘 되다 보니까 습지가 잘 형성돼가지고요. 이것도 남사르 협약에 의해서 습지로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고창에 오시면 고인돌 군락군 유적하고 저 운곡 습지를 꼭 구경하고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. 이 고창은 또 동학운동의 발상지로서 동학운동의 선봉장이신 선봉준 녹두장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. 무장 기포지에서 시작한 동학군들의 기세가 대단했었죠. 제 참작소에서는 여기서 한 20km 정도요. 장성에서 여기까지 한 20km 정도면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. 이제 운곡 습지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. 산을 넘어오다 보면은 바로 그 고창의 운곡 암살 습지. 이게 서로 경계거든요. 고인돌 공원하고 지금 습지 쪽하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습지로 향하는 길입니다.
그래도 여기 나무로 된 너무 좁아요. 너무 좁아서 다니기가 사람 두 사람 나가기가 좀 힘들고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쭉 내려가면은 저수지가 있거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 물을 쓰기 위해서 공업적으로 만든 저수지가 이렇게 멋진 수치로 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공간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아마도 여기 생태는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, 여기 사는 동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조금 넓었으면 좋을 갈 수 있는데, 탐방로로서는 최소한 길로 해서 300몇 개 이렇게